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딸기 먹으면서 집착을 끊는 방법. 버림받은 에고로 들어가라. 버림받은 에고로 인정하라.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하라. 즉, 버림받은 두려움과 수치를 들어가라고 강의했었죠. 조금 전에 올리고 나서 보니까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하나 빠져서 추가합니다.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 못하는 이유는 뭐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면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극대로 올라오고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난너 싫어.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때 버림받은 마음을 딱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비참하고 서럽고 막다 올라와요. 그게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나도 너 좋아. 이럴 때는 어땠죠? 아, 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짜구나 하면서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좋은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 생활 속에서 너무 무서워서 표현 못하는 거. 또 남의 앞에 설때 어떻죠? 여러 대중 앞에 이렇게 쓸 때, 뭐 세미나를 한다든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발표한다든가 할 때, 사람 앞에 쓰면 너무 두려워. 이때 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죠. 그럴 때 누군가 막 이제 한참 얘기하고 하는데 잘 못하네요라든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때 또 버림받은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도 안 느끼려는 에고는 무능해져요, 여러분. 무능하다는 얘기는 뭐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버림받은 마음을 안 느끼려고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에고가.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버림받을 확률이 많죠. 사람들 만났을 때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못생겼다고 할 확률도 많고, 길 가다 넘어질 확률도 많고, 되도록 안 나가게 돼요. 칩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되도록 안 만나려고 하고, 회사를 간신히 다녀도 자기 시킨 일 그거만 간신히 하지, 도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표현이 극도로 줄어들게 돼요. 버림받은 마음 안 느끼려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죠? 점점 커져,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수치가 꽉 누르고 있으면서 이 두려움 수치를 인정하고 느껴야 버림받은 마음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막 계속 도전할 텐데, 그거 안 느끼려고 하니까 막, 버림받은 마음은 더 커지고 수치와 두려움은 더 커져서 점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전을 못하게 되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막너 그거밖에 못해 이럴까 봐 아무것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에고를 깨는 방법, 그래서 집착이 내려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자꾸 도전하는 거야. 도전은 뭐죠? 표현하는 거. 나너 좋아해. 표현하고. 부장님이, 아, 이거 프로젝트 누가 해볼, 제가 해볼게요. 안한 사람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 집착이 내려가면서 괜히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만약에 인정 못 받고 이거밖에 못했어? 하면 버림받을 확률이 크고요.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하고, 내가 속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다 보면 버림받을 마음을 느끼고 그걸 인정할 확률이 높아요. 왜? 어떤 걸할때 자연히 집착이 뜨니까요. 모든 에고는 잘하려는 집착, 사랑받으려는 집착이 뜨게 돼 있어요. 어떤 걸 하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집착을 안 보고 싶어. 왜? 집착을 했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들어가니까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야 되니까 그거 안 보는 쪽으로 가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히키코모리? 집안에만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마음이 막 대박인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안 느끼려고 어떤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할때 모든 에고는 깨닫기 전에 다 집착으로 하거든요. 집착으로 하다가 그게 잘안 되면 바로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현대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라 그걸 안 보려고 집착을 쓰며 살거나 집착도 아예 안 쓰는 지경까지 가버려.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인간이 돼버리구나. 또는 집착을 쓰다가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것도 인정을 안 해. 계속 인정 안 하면서 계속 집착만 써. 이럴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걸려요. 내 마음을 왜곡되게 보고 실제의 나와 객관적으로 보이는 나가 전혀 다른 상태.
이것도 그 분열도 바로 버림받은 내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현실의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병의 문제 다 여기서 와요.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은 자기 표현을, 내 속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왜 해요?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버림받은 마음 안 느끼려고. 근데 내가 내 솔직하게 나 너한테 서운했어 이렇게 미운 소리 하면 상대도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때 버림받은 마음 느끼게 되거든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고백했을 때그 사람이 거절할까봐 두려워. 그리고 진실하게 한다면, 진실하게 생활하고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게 가장 버림받은 마음을 잘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버림받은 마음을 잘 인정해서 집착도 빨리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죠.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내가 표현한다면. 진실되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다 가식을 쓰는 사람일수록 버림받은 마음 안 느끼려고. 사람들한테 다 사랑만 받고 버림 안 받으려고 가식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마음 안 보려고 계속 가식 쓰니까. 버림받은 마음 보라고 현실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본래가. 봐! 하고 버림받은 현실을 계속 갖다 주죠. 그러면 에고는 어리둥절해.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나마 다 좋은 말만 해주는데, 왜 사람들은 날안 좋아하고, 내 상황은 이렇지? 이래요.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더 이상 버림받은 현실이 안 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꾸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도전하고, 표현하고,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았다고 인정하고 자꾸 두려움 수치를 느끼도록 해라. 그게 엄청 집착을 버리고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거. 그것도 여러분 뭐 그때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떨어지고 이럴 때 바이킹, 번지점프 이런 거 해보세요.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죠. 공포 영화. 여러 가지 스릴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 인간관계 맺을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버림받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또 어떤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버림받은 마음을 볼수 있는 기회예요. 단, 이때 자기 마음에 솔직해야 볼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버렸는데도 아니야. 날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자꾸 인정 안 하면 그것도 버림받은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집착하는 거죠. 사랑해. 저 사람 날 좋아한다고 자꾸. 그래서 그 방법 추가해 드립니다. 집착 애고 버리는 방법. 집착 애고가 내려가도록 버림받은 두려움으로 수치로 들어가는 방법. 자기 표현하라.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다 내가 하겠다고 도전해라. 기꺼이 나서라. 방 안에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어라. 애인도 사귀고 동호회도 들고 그러면 버림받은 마음을 느낄 기회가 많겠죠? 기꺼이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았다고 인정하라.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실제 나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닐 거야 하면서 집착 쓰지 말고 인정하라. 그리고 무서운 놀이기구나 두려운 공포 체험하는 걸 거부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엄청난 두려움, 삶의 집착과 반대인 죽음의 공포, 버림받아서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많이 청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편안해질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막 한바탕 느끼고 나면. 자,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아유, 제가 탁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진짜 물러갑니다, 이제. 딸기도 다 먹었고, 이제는 물러갑니다. 안녕.